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에 나왔던 보안 이슈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골프존, 우리 개인정보 유출됐던 골프존의 과징금 75억, 그리고 과태료 540만 원이 부과되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작년에 이제 골프존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 11월달, 12월달에 걸쳐서 해킹 사고가 이제 밝혀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랜섬웨어 공격들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들이 좀 장애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랜섬웨어만 당했을까? 이 생각을 이제 물음표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자면 최근에 이제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암호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긍정적인 목적들을 나중에 이제 더 얻어가기 위해서 개인정보들을 좀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다시 탈취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초반에는 이제 골프존 쪽에서도 이제 개인정보가 혹시 또 나갔는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살펴봤겠죠. 그중에서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로그 정보나 그런 것들도 살펴봤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자체로 결과를 나간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달후 정도에는 개인정보가 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 다크웹페이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격자들이 자신들이 공격을 했던 것들을 뭐 샘플이나 아니면 이제 전체 파일들을 막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도 공유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약 532기가 정도의 굉장히 많은 압축 파일들을 이제 공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수백 명의 개인정보들이 포함된 것으로 했다라고 해서 결론은 이제 개인정보까지 탈취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과징금 75억 정도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 쪽에 보시면은 개인 매출에 보통 이제 3% 정도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이제 매출을 보시면은 현재 2023년도 기준에 한 6,800억 정도인데, 그럼 3% 정도라면은 약한 20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00억이 아니고 약한 75억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기준은 이제 3%까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실제 만약 200억 넘게 한다면은 당기 순이익에서 200억을 깎으면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비대면 시기 때 골프 열풍이 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쭉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매출도요.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점 이제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200억을 때려버리면은 큰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였는가? 중간에? 인터파크 아마 제일 많은 그 과징금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까지. 거기다가 이제 골프존이, 이번에 이제 과징금이 75억으로 제일 많이 나온 케이스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나온 그 결과에서 어떻게 이제 해킹을 당했는가 이제 제 모의킹 경험을 좀 바탕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어떤 계정 정보나 아니면 우회 기법들을 통해서 이제 내부의 AD 서버 쪽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된 거죠. 원격 접속들이 허용이 되면서 이제 뭐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 같은데, 우리가 윈도우, 이게 실무에서 윈도우즈 서버뿐만 아니고, 보통 이제 개인들은 윈도우즈 PC들을 좀 많이 또 사용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들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윈도우즈의 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액티브 디렉토리 이제 중앙화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정책들도 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원격 근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죠. 근데 단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게 해킹이 당했을 때, 특히 이제 관리자 AD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해킹을 당했을 때는 그냥 전체가 정말로 다 해킹을 당합니다. 주위에 있는, 근접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 아래에 그 AD 환경의 정보들, 뭐 계정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도 손쉽게 탈취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침해 사고 분석들을 하다 보면은, 그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들이 정말로 많은 사례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옮겨 다니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들이 옮겨 다니면서 이제 파일 서버에 있는 정보들, 개인 정보들을 다 가져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나 그런 것들을 감염시켜가지고, 좀 피해를 입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전에 발표가 났을 때도 홈페이지에 이제 로그
가입했던 분들 계정 정보들을 좀 수정을 했겠지만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서 계정 정보들의 비밀번호들을 다시 한번 재설정 여부들 한번 확인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제 뭐 개인 그 소송이나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들은 어떤 거였냐면은 바로 아파트 월패드하고 관련된 것들도 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요 사건은 오래됐어요. 2021년도 정도, 2021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악성 코드, 그 해킹 관련된 뭐 관심 있으면 이메일을 뭐 달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좀 악덕이죠. 악덕 그 범죄자라고 보시면 되고, 2022년도에 이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지금 2024년도니까 2년 걸작, 해킹당한 것은 뭐야? 3년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공격 그 범죄자가, 예전에는 이제 보안 전문가로 이제 월패드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TV에서도 나와가지고 이런 취약점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뭐 이런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범죄자죠. 그래서 경유지로 이제 공유위들을 이제 무선 AP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탈출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선 AP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보안적으로도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죠. 근데 뭐 물론 예 보안적으로 안돼 있는 곳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경유지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이제 IP들을 이제 감추기 위한 목적이죠. 여기를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 IP들이 이쪽에 이제 찍히기 때문에 이런 우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나 이제 월패드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홀드를 미리 알았겠죠. 우리가 이제 모이킹 할 때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더라도 이제 그것들을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누설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스럽거든요. 아직까지 아파트 단지 같은 게 월패드가 완벽하게 다 보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이제 악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 홀드를 이용해서 아무튼 주거지에 있는 월패드까지 접근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로 훔쳐보게 된 거고, 거기로 또 녹화까지 하거나 이제 영상들을 다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들이 있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을 건데,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역 4년, 그리고 자격정지 4년 이렇게 받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때요? 저는 굉장히 약한 걸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제 자격정지 같은 거는 특히나 이게 4년으로 왜 줬을까? 저는 볼 때는 이제 영구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해킹 사고도 그렇고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너무 약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뭔가 조금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음 사건 같은 홍익대에서 이제 안경교육 위탁사의 내부자 실수로 이제 재학생들 1만 2천 명의 개인정보들이 유출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교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게 그 뭐냐 의무적으로 받는 그런 교육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정보 같은 거나 안전교육 같은 경우나 성범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받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들을 위탁하고 있는 IM 지테크라고 하는 그런 회사 직원 실수 때문에 그 개인정보가 담아있는 엑셀 파일들을 이제 다 첨부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원들에 대한 그런 안전교육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안전교육, 개인정보와 관련된 안전교육도 당연히 이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원 실수 때문에 개인정보가 나타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도 조금 이런 게 전체 메일 보낼 때 특히 이제 주의를 하셔야겠죠. 전체 메일 보기 한 사람한테 메일 보낼 때도 이제 전체가 혹시나 체크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메일 보낸 사람들이 정말로 누구한테 가는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같은 경우는 관리들을 정말 잘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나 그런 것들도 자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대응들도 조금은 캐스천해요. 좀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저는 요거 사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딱 사진 보면은 저는 이 화면 캡처라는 게 처음에 뭔가 했어요. 이렇게 화면 캡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이드에
이렇게 어떻게 이제 지우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가이드의 그림을 좀 참고해라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가이드를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로 설명했구나 그런 게 있는데 아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메일을 뭐 받고 뭐 이렇게 케이스마다 캡처해 가지고 구글포에다가 업로드를 해 가지고 실제 네가 지웠냐 안 지웠냐 이것들을 좀 확인해 주라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게 개인정보가 들어간, 이게 포함된 이 모든 사람들한테 실수로 보낸 건데, 뭔가 사과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서,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화가 안날 정도의 그런 것들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또 이것들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좀 이게 대처가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좀 퀘스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방법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보시면은 좀 재밌는 그런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한세 가지 사례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더더 이제 뉴스가 재밌는 것들이 나오고 하면은 다시 또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